오늘은 연차를 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카페를 갔다가 살게 있어서 밖에 외출 좀 하려고요. 냉동만두 에어프라이기에 데워서 먹으려고요. 그리고 이거랑 비빔면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원래 진짜 쫄면 먹고 싶었는데 그게 마트에 안 팔더라고요. 만두가 다 됐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오브젝트에서 또 파우치를 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 재봉틀로 직접 만들었던 건데 이렇게 샘플을 챙겨가서 전해드리려고. 그럼 이제 나갈게요. 저는 오늘 이렇게 입고 나갈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안 춥다고 해서 그냥 니트 원피스에 트렌치코트 입었어요. 그리고 저는 연남동으로 갈 거예요. 연남동에 이쁜 카페가 생겼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갈게요. 안녕.
진짜 많이 안 떠. 안녕히 계세요. 근데 이거 이 색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같이 좀 약간 내추럴한 거라서. 아니 이걸로 합니다. 이 안감으로. 응? 이렇게 하니까 되게 귀엽네. 지금 사온 거 다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이거는 빨래방 가서 다 건조까지 시키고 오려고요. 이거 이불 커버랑 그리고 베개 커버 그리고 이거 이불 밑에 깔개 패드라고 샀거든요. 근데 제가 깔개 패드는 왜 샀냐면 제가 이불 커버를 밑에 깔아놨잖아요. 근데 약간 보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깔아주려고 샀어요. 이불 세탁하러 빨래방에 갔다 올게요. 추워져서 이제 이 이불 하나만 덮기에는 춥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이불 꺼냈어요. 그래서 이불 커버도 산 거고 이제 이걸로 갈아줄게요.
짠. 이불 바꾸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색깔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체크에 미쳤나 봐요. 짠! 호박고구마. 요즘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고구마가 땡기더라고요. 저는 고구마 될 동안 이거 저번에 다이소에서 사온 게리치즈 크래커 이거 먹으면서 TV 보려고요. 진짜 맛있다. 크러쉬 콘서트 티켓 왔어요. 짜잔! 티켓 왔어요. 원래 토요일날 가기로 했거든요. 친구 3명이서 가서 3개. 근데 토요일 좌석은 다 매진되고 막 떨어져 있고 이래가지고 일요일로 예매해놨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콘서트 갈 거예요. 11월 3일이었나 4일이었나 아무튼 그때. 응? 나뭇가지 같아. 이거 냉동 감자튀김인데 2kg짜리예요. 이거 티몬인가 쿠팡인가 아무튼 거기서 산 건데 되게 잘 먹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진짜 살찔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 감자튀김 샀을 때 같이 산 가루인데 이거는 어니언 시즈닝이고 이거는 치즈맛 시즈닝 이렇게 해서 샀어요. 오늘은 치즈맛. 제가 양념 감자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가루 뿌려먹는 거 좋아해요. 제가 오늘 산 거 풀어볼게요. 이거는 텀블러 가방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이거는 유리 빨대인데 이렇게 세척할 수 있는 거랑 같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요즘에 플라스틱 사용 때문에 막 카페에서도 이런 빨대 같은 거 이제 사용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빨대는 회사에서도 쓰고 뭐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려고 샀어요. 구독자 이벤트 하려고 산 다이어리. 그리고 이건 다이어리 커버.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사는 스티커. 이렇게 다섯 장 샀어요. 아, 무거워. 이번에 스티커도 하나 제작을 했거든요. 제가 왜 제작을 했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우치를 판매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우치 판매할 때 이렇게 사은품이라고 해야 되나? 같이 드릴 스티커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활용해가지고 다이어리 좀 꾸며보려고요. 이렇게 온도체로 제작했어요. 온도체로 명대사 이렇게 해서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투명 커버도 따로 구입을 했거든요. 제가 진짜 이거 다이어리 사면서 느낀 게 2019년이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진짜 2019년이면 30살이 되잖아요. 그니까 진짜 어른이 되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기분이 들어서 20대랑은 다르게 어쨌든 2019년 다이어리를 한번 꾸며볼게요. 앞에는 이렇게 꾸몄고 뒤에는 이렇게 꾸몄어요. 근데 이거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서 질리면은 나중에 또 바꿔주고 이러려고. 너무 마음에 든다. 얼른 쓰고 싶어요. 서른 살 되기는 싫은데 얼른 쓰고 싶어요. 일단 지금 서랍에서 이렇게 붙일 만한 거를 다 꺼냈는데 일단 아까 제가 만든 제 다이어리 이런 식으로 제가 마음대로 꾸며서 10분한테 드릴 건데 일단 한 개를 예제로 만들어서 포장까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앞면이랑 그리고 뒷면 이렇게 꾸며봤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봉투에다가 혹시 나중에 또 다르게 수정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명함이랑 그 다음에 명언 카드 두 장씩 스티커도 다섯 장씩 드립니다. 동그라미 스티커 랜덤으로 이렇게 두 장 해서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물을 드릴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다 꾸미고 이렇게 포장도 하나하나 다 해서 총 10분을 뽑을 거예요. 제 영상 댓글로 참여해주시면 되는데 20만 축하 메시지를 적어주시는 분들 중에서 10분을 추첨해서 제가 이렇게 선물을 드릴 거예요. 다음 영상 때 당첨자를 발표할게요. 저는 틈날 때마다 다이어리도 꾸미고 이렇게 포장해서 선물을 준비하려고요. 그러면은 많이 참여해주세요.